예, 안녕하세요. 맥북의 기타 또과 교실 진행하는 맥북입니다. 오늘 김광석 노래 가운데 이등병의 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죠. 아르페지오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는 아르페지오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만 곡에 따라서 조금씩 부분별로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부터 보면은 C코드, E코드, A마이너 나오는데 A마이너7하고 슬래시 G 분수코드 하나 나오죠. 이거는 A마이너에서 이렇게 약지를 떼어서 3번줄을 개방현으로 만들면 A마이너7이죠. A마이너7의 근음은 5번줄인데 그게 아니라 요 떼어낸 약지를 여기요. 6번줄의 G, G 베이스를 잡아서 이게 A마이너 7 on G입니다. 많이 나오는 코드니까요. 이런 식으로 근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 C코드, E코드 나오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코드가 없이 진행되니까요. 뭐 F코드 한번 나오죠? F 그리고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젊은 노래 할 때 F에서 F 마이너로 바뀌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주의 패턴을 익히시면은 좀 쉬우니까요. 자, 이 노래에는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는 4분의 4박자 아르페지오의 기본이요. 그는 치고 3, 2, 3 3, 2, 3, 다시 이거 이 기본으로 치시면 되는데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는 것들은 보통은 우리가 근음 치고 1번 치고 2, 3번, 아 1, 2번을 다시 치고 다시 3번 치고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이 노래는 그보다 좀 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음 치고 3, 2, 1을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준비가 끝났죠? 다시 한번 보면 C부터 보면요. C 근음 치고 3, 2, 1 칩니다. 코드 잡고 그럼 6번 치고 3, 2, 1 그래서 됐죠? 그 다음 A마이너 5번 그는 3, 2, 1 A마이너 7 on G 3, 2, 1 똑같습니다. 그놈만 바뀌었죠? 다시 D마이너 그놈 4번 치고 3, 2, 1 그 다음 G코드에서는 근음 치고 3, 2, 3으로 해요. 3, 2, 1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D마이너부터 보면은 그 다음 근음 3, 2, 3 C 드르륵 긁어주고요. 쿵 3, 2, 3 자, 이런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집 떠나 순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연소 가는 날
거기서부터는 후렴구죠. 거기부터는 스트럼인데 8비트 스트럼입니다. 다운 스트럼. 다운으로만 쿵쿵쿵쿵쿵쿵쿵쿵.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절제된 리듬으로 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아르페지오하고 스트럼 섞어서 치셔도 좋고, 아르페지오로 계속 하셔도 좋고, 분스코도 바뀌는데만 주의하시면은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자, 오늘은 금강석의 이등병의 편지 배워봤습니다.